일하러 들어가는 아빠의 모습.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 촬영자는 큰딸입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는 모습을 찍어드리러 왔는데요. 삽자루를 들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빠, 오늘은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돈독 가래지, 손가래지, 삽가래지라고. 삽가래질이 뭐예요? 삽가래지. 아, 논뚝이, 논뚝을 안 만들어 놓은 농사진데 불편하니까 논뚝을 만드는 작업을 삽가래지라고 얘기하는. 지금은 일반적으로 전부 다그 트랙터로 다 해가지고 하는데, 아빠는 그게 없으니까 그냥 무식하게 작업으로 하는 거지. 삽으로다가. 삽가래. 발음이 좀 이상한데? 삽가래. 삽가래. 아니, 원래 삽가래질이 맞는 거야, 그게. 삽가래. 다른 약간 용어는 없어. 삽가는 같은데? 이게 가래질이라 해가지고 예전에 논뚝 조성하는 거거든. 아,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주말에 아빠 농사일하는 영상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 땡볕이 쨍쨍 비치는 논두렁 옆에서 밀짚 모자를 쓰고 앉아서 삽 가래질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상 촬영을 하러 왔기 때문에 일을 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일하시는 걸 구경만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땅을 파서 그 흙이 다 거기로 가버리면 옆에 땅이랑 높이가 차이 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옆집? 아니, 아니. 그, 논 안에서 이렇게 높낮이가 들쭉날쭉 하면 안 되는 거 아,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로타리 치니까 상관없어. 날씨가 좋은 듯 덥다. 눕고 싶은데 돗자리도 없고. 오늘 제 신발 상태 보여드릴까요? 신발을 높은 걸 신고 왔는데, 지금 이걸 신고 논두렁에 치마 입고 따라와가지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어요. 안 보이네. 돗자리도 없고. 불편해. 삼각대 들고 올 걸. 이것만 하면 돼요? 끝났어요? 아니, 이제 여기는 저기 다 해야지. 아, 언제 다 해요? 아, 빨리 빨리. 하셈. 빨리 하셈. 대책이 없지, 이거는. 영상 촬영 끝나면 점심 사주십니까? 아, 당연하죠. 내가 혼자만 찍었었는데, 이게 누가 찍어주니까 되게 편하네. 아니, 삼각대를 들고 왔으면 이렇게 계속 들고 있을 일이 없는데. 아, 그러면은 삼각대 하면 구도가 안 잡히더라고. 그래도. 이탈이니까. 이탈이니까 영 그런데. 근데 지금 그림 좋은데? 지금 이논 뒤쪽에 있는 아파트가 이 논에 물 댄데 반영으로 비쳐서 되게 멋있어요. 여기 모양은 나올 거야, 좀. 오, 기가 막힌데? 자, 아빠는 삽가래질 중. 아빠는 대충 하는 거랑 잘 못하는 거지. 그 기계로 하면 정말 잘 되는데, 이거 하면 아무래도 시원찮지. 손으로 하니까
그래도 논이 길렁피나 또 지나다니는 할머니들이 맨날 오라고 잔소리를 했었고 할머니 귀에 들어가니까 아주 길가 노는 촌에서는 스트레스 받는 농사 현장이지. 아이고 오늘은 그만두자. 아이고 힘들다. 벌써 쉬십니까? 뭘 했다고 벌써 쉬시죠? 아니 아니 여기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뭘 했다고 벌써 쉬시죠? 아 원래 일은 아침에 해야 되는데 낮에 나오니까 되게 힘드네. 아니 지금 여기에서 요거 했는데 이거 뭘 했다고 벌써 쉬시죠? 아 여기까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 원래 날라리들은 요새 대충 하는 거야. 그냥 이게 너무 힘들어. 이거 여기 좀 천천히 내려가지고. 예. 아유. 조심하세요. 아 이게 아우 아우 허리도 아프고 얘 일이라는 게 힘들어서 온. 아 그러면 일단 조금 아직 뭘 했다고 벌써 힘든지 모르겠지만 아, 벌써 힘든 아빠. 좀 쉬세요 쉬세요. 아 쉬겠습니다. 아이고. 네. 아. 허리가 아픈 것 같아서. 뭘 했다고 벌써 허리가 아픈지 모르겠지만 너도 내 나이 돼봐라 야 허리는 아프겠고 항상 아래도 아픈 거 이거. 아빠 어렸을 때 별명이 뭔지 알아? 뭐예요? 먼산바라기다. 먼산바라기. 왜요? 11살 때 끌려가서 모를 심는데 여기였을 거야. 저쪽에서 심는데 너무 허리가 아파서 계속 허리 펴고 살 쳐다봤더니 니네 할아버지가 깨깐다고 일하는 거 먼산만 바라본다 해가지고 별명이 먼산바라기다. 먼산바라기. 아, 위에서 찍으니까 너무 삼등신처럼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 약간 아래쪽 앵글로 조정을 했습니다. 아니요 모르셔도 됩니다. 아 잠깐 쉬시는 동안 막간을 이용해서 그거 있잖아요 그 아빠 장기 그 태극 아, 태권도 저희 아버지가 무술을 오래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잠깐 쉬셔가지고 지금 폼이 좀 떨어졌는데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삽자루 들고. 야, 근데. 태권도. 원래 에? 삽 가지고 하는 거는. 네. 이게 무기수는 보법이 틀린데. 이걸 받아준다고? 아, 그러면 이게 원래. 예. 이게 무기수는 보법이 틀려져야 되는 건데, 에. 일단은 태극 일장을 그냥 장하시는 채로 한번 해보고. 이걸 해준다고? 끝나고 난 다음에. 삽을 들고 한번 해보죠. 네, 진짜 해주신다고 합니다. 아, 진짜? 그냥 던졌는데 삽자루를 들고 태극일장을 해준다고. 아, 근데 원래 이거는 무기술은 좀 그런데. 이어서 무기술. 아 이게 원래 들풀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들풀문이 뭐죠? 아 들풀문은 이제 내가 지은 이름인데 우리나라 예전서부터 농사꾼들이 외적의 침입에 맞춰가지고 맞서 그냥. 그때는 이거 가지고 싸웠거든.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 진짜 있는 얘기예요? 그거, 이름만 전화지. 예전에 들풀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거니까. 그럼 일단은 그냥 한번 장하시는 채로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아, 근데 몸을 좀 풀고 하세요. 왜냐면 아까 그, 뭐 요거 조금 했다고 허리 아프신데 이거 괜히 안 하던 태극일장 했다고 또. 아니, 안 하던. 오늘. 해보긴 한데 한번 들어가 볼까? 한병 근데 잔이들 좀 여기? 아니 그 공간이 그 왔다 갔다 보법을 할 것 같으면 어디? 아 요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아 요 저쪽에서 찍어야지 모양이 좀 나올까? 아이 글쎄요. 높바닥에선 안 돼. 그거 안 돼요. 제가 여기서 찍죠. 아 한번 연습 한번 해보고 왔대나? 그냥 지금. 우리 연습 이런 게 어딨어요. 실전이지 인생은. 아, 고! 아, 잘하셨고도 진짜. 아이 발차기 각이 옛날만큼 안 나오는데. 아, 그래? 예. 허리 힘은 좀 괜찮은데. 근데 보법이 좀 그렇지만 아무튼간. 지금 약간 역광이어서 실루엣만 나오는데 멋있게 나오는 것 같진 않고 어쨌든 해보세요.
아니 왜 이렇게 웃겨? 아니 이거 아 이제 폼이 좀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 아 이게 멋있지 않고 웃깁니다. 웃겨요. 큰일 났네요 이거. 아 다시 한번 해볼까? 탑으로 다시 한번. 잠깐만요. 전화가 왔어요. 다시 시작. 그냥 꺼버리세요? 네네. 시작하세요. 아하. 힘들다. 아하. 힘들어. 자세 안 나도 어쩔 수 없어.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일하셔야죠. 삽을 씻으면 어떡하십니까? 일하러 와가지고. 일을 하세요, 일을. 어, 여기까지 진흙이 튀는데? 아, 모처럼 내려앉아, 그냥 우리 이리 먹어서 밥이나 먹으러 가자, 야. 아유. 오케이. 네, 그거 듣던 중 반, 반가운 말이군요. 아유, 그만. 뭐. 점심 메뉴는 뭐로 할까요? 여기 친구가 소고기 하는 데 있고. 오케이, 소고기고. 모처럼 뭐 보라 한번 써보자. 고고. 그러면 촬영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자, 삽자루의 삽자루 태극권의 달인, 태극권은 아니지 뭐라고 해야 되나? 아 그냥 들풀문! 들풀문? 이거 개그 아니죠? 개그? 개그 아니지. 아, 진지한 거 맞죠? 네, 들풀문의 문주님께서 이것으로 영상을 종료하셨습니다.